제가 한국 최초로 공매도 책이라고 실전 공매도로 이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의 승부사들이라고 그 마하세븐, 보컬, 강창근 이렇게 한국의 대표적인 7인 데이트레이더를 잘 하시는 분, 그게 다 대에 나가서 우승을 몇번한 사람들, 거기 제가 선정돼가지고 책도 쓰기도 하고, 현재는 제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대입장 유튜브를 지금 시작했습니다. 해가지고 한 4만 정도, 지금은 평균 꾸준히 많이 방문해준다. 웅달 책방 영향이 좀 크지 않겠나, 그 아유,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코스피가 2,500을 좀 넘어서고요. 그래도 분위기가 10월보다는 훨씬 좋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요즘 보시나요? 일단은 미국이 다우 나스닥이 좀 많이 상승했어. 우리나라에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저번에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이제 금지됨으로써 일단은 좀 하락을, 이렇게 이렇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대행주를 누르지를 못하니까 현재 2,500 전으로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까지 유지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일단 미국하고 미국 우리나라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미국이 먼저 가면은 한달 전으로 보통 이렇게 주가가 따라가기 때문에 한번 미국도 다른 나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 보면은 이렇게 주봉 보면은 역사적인 신고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예. 주봉에서 그렇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여기가 고점인데 요 앞에 고점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리고 S&P 500 같은 경우도 거의 역사적인 신고가 좀 두고 앞에 고점을 놨고, 우리나라하고 좀 경계가 좀 비슷한 데가 대만입니다. 예. 대만이 보면은 여기 고점까지 왔다, 그죠?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고점. 그런데 상해, 중국은 지금 비리비리비리 계속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2,500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보고, 유럽도 지금 유로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2,500 전후인데 하반기 때까지는 위에도 좀 어렵고, 좀 안에도 좀 어렵고, 한2,500 전후로 한 12월 달까지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그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동향을 보면은 개인들이 최근에 2,500 이렇게 상승하니까 매도가 많이 나오고, 외국인을 보면은 한 꾸준하게 지금 매수가 들어옵니다. 주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를 외국인이 매수를 많이 하고, 기관도 지금 이렇게 보면은 꾸준하게 매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 때는 종합지수는 하락보다는 약간 횡보 우상향으로 가지 않겠나. 단 배당 만기 되면은 옛날에는 배당을 그냥 권리라고 해가지고 한 40포인트에서 한 50포인트 단위를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배당을 각 기업마다 공시를 했어. 우리가 주총에서 배당 얼마 해준다고 결정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다 28일 날 배당 낙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회사는 되고 어떤 회사는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약 0.6%, 원래는 1.2 정도 밀려야 되는데 0.6 밀리고, 또 제가 볼 때는 오늘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그동안에 AI 쪽뭐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이 대주주 물량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하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 보니까 오늘 급락이 나왔던 종목 AI, 또 그다음에 2차 전지, 로봇, 원격으로 뭐 이런 종목에서 상반기 때 많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대주주 물량 때문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2월 달 이후에는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의 흐름은 뭐 거의 흡사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개인은 항상 좀 엇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좀 개인들하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하고 좀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매수하면은 하락하고, 또 기관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상승하고,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대행주 중에서는 항상 이렇게 반대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게 현실이 그때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개인들이 많이 매수해서 가는 종목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한 10종목에 8종목, 9종목 정도는 기관이나 외국인이 샀을 때 가고 개인이 매수했을 때는 하락하고, 자, 그렇게 동계가 노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지금 보실 때 내년 상반기 흐름까지 좀 봤을 때 지금은 주식을 이렇게 개인들은 팔고 있잖아요. 외국인 기관들은 사고 있고 좀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면은 뭐 3월 달
미국 금리 인하가 3월달 뭐 6월달 이렇게 놓는데 아, 예, 오늘 보니까 3월달도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미국 앞에서 뭐 다우나 나스닥 차트가 역사적 신고가에 임박해 있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상반기 때 역사적 신고가를 좀 도전하지 않겠나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에 상반기 때 또 현재 수출도 잘 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을 2.3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많이 좋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내년에 제가 종합지수는 한 2,800은 가지 않겠나. 그러면은 상반기 때 실적이 턴되는 뭐 조선주로 이런데 또 그런 업종에서는 섹터에서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내가 기존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주로 소형주 테마주는 모르겠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시총이 좀 크다면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매수하고 싶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12월 달 만기 그러니까 저 마지막 날 좀 대주주 배당 물량도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 같은 거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때 또 배당 나게 되고 나서 그때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특히 하반기 때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종목은 12월 달 매수하면은 좀 아차하는 순간에 물릴 수가 있다 보입니다. 예.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그렇죠. 약간 무거운 시총이 크단 크게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큰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무조건 내년 상반기까지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매수는 그동안에 급등했던 섹터는 조심하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앞서서 그 로봇주가 오늘 좀 큰 하락이 나왔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아무래도 로봇주의 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두산 로보틱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주가가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그 로봇 관련 주식들의 주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섹터 보면은 그게 대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2차 전지는 에코포로에 따라서 에코포로가 위 가면 다 따라가기도 하고 또 아래 가면 아래 이렇게 하락하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두산 로봇이 상장하고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국민연금에서 계속 매수함으로써 한 3배 정도 올라 있습니다. 와. 근데 이 고점에 와서 항상 여기 가서 보면 고점에 와서 보면은 그래랑이 죽고 뭐 요번 주 5일, 6일인가 이렇게 보호 예수 물량이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락이 했는데 로봇주 같은 경우는 거래가 죽고 음봉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보통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쉬어가지 않겠나. 그럼 두산 로봇이 현재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거래가 죽으면서 두 개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약 조정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레인보우 한번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이제 두산 로봇 영향을 받아갖고 급등했다가 약간 자 주봉 보면은 한 3만 원, 4만 원에서 이렇게 많이 상승했잖아요. 이런 종목 같은 거 대주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12월 달까지는 당분간 상승이 좀 어렵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도 역시 이제 이렇게 레인보우 차트가 횡보 하락 자 이렇게 되면은 로봇주 같은 경우는 일단 12월 달 말까지는 좀 보유자들은 좀 관찰을 해보고 신규 매수는 좀 곤란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산다면은 제가 로봇주도 내년에 좀 좋게 보는데 차라리 1월 초 정도 보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공매도가 전면 금지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좀 실적이 좀 뒷받침이 덜 되는 주식들은 그래도 하락 지지선은 조금 더 받쳐지는 거 아니에요?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대주주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트상에 이렇게 거래 터진 고점이 있고 고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4만 원대 초 올 초에 상승했기 때문에 일단 대주주 물량이 해당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좀 당분간은 좀 쉬었다 가지 않겠나. 그렇다면 먼저 섣불리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더 내년 초나 정도 노려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반도체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반도체 큰 대형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지금 팔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떻게 좀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확산되면서 네. 뭐 반도체 시장 좀 훈풍이 부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 외국인들이 보면은 11월 달, 12월 달, 10월 달까지 보면은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샀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한 달치 통계에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사가 있고 와. 일단 한 3개월짜리 한번 3개월 통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사가였잖아요.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샀습니다. 네. 자, 이 말은 내년에 좋게 보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좋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한 10만 전자, 9만 전자 가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렇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고 또 내년에 반도체가 하락으로 접은다면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위로 간다 보여주고 그렇다면 종합지수도 한 2,700, 2,800 자연스럽게 간다고 봐야 됩니다. 하이닛산 보면은 현재 13만 1,000원, 이 부분에서 13만 4,000원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넘어서 내년에는 한 15만 원 도전하지 않겠나. 그런 네.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저는 이 부분에서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산. 그래서 삼성전자 차라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닛이가 낫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부품주들은 보면은 현재 실적이 잘 통계를 안 나타나는 게 많습니다. 그럼 내가 매수했을 때 아차하는 순간에 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한미반도체 같은 보면은 실적은 턴되는 거는 나와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여기서 못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요테크닉스 같은 종목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심텍 단지 HPSP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만 이렇게 치고 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반도체 부품주 같은 경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통계가 잘 안 잡히고 아차하는 순간에 몰리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는 삼성전자 일반인들은 개인들은 그냥 하이닛스를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닛스랑 아까 봤을 때 수급을 봤을 때 그 저 개인들은 진짜 계속해서 뭐 거의 한 달 내내 파는 것 같은데요. 예. 지친 걸까요? 그동안 버티면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옛날에 10만 전자, 9만 전자 이렇게 샀다가 또 예. 8만 전자, 7만, 6만 전자 왔다가 이제 갔든 말든 하니까 지친 게죠. 아. 그래서 이렇게 팔고 어느 정도 개인들이 물량이 많이 나오고 나면은 자연스럽게 조금만 사더라도 고점을 쑥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삼성전자 하이닛스가 위로 본다 하면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한 2,700, 800. 자, 그렇다면 중소형주에서도 앞으로 상승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보실 때 삼성전자나 SK하이닛스 둘 중에 하나를 고르면 뭘 고르시겠어요? 저는 하이닛스가 많이 간다 봅니다. 아, 예. 맞아요. 이제 하이닛스가 영업이 좋고 또 매출도 많이 늘어나 있고 또 AI 쪽에 많이 부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하이닛스 같은 경우는 한 15만 원 가지 않겠나. 하이닛스가 여기 15만 원. 거의 다 왔잖아요. 13만 원.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삼성전자 하이닛스 뭐 제가 볼 때는 이왕 산다면 하이닛스가 좀 좋게 봅니다. 그다음에 그 대표님께서 나오실 때 조선주를 좋게 보신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조선주도 이번에 한번 또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조선주가 제일 강합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강한 이유가 지금까지 벙커 CU를 이렇게 엔진으로 사용하다가 뭐 국제 협약 엔진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 교체 주기에 이게 이제 해당되고 있고 한국에 보면은 도크에 110% 배가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4년치 통계, 4년치 물량이 다 수주되어 있답니다. 중국도 역시 이제 도크에 110% 정도의 차, 배가 깔려 있답니다. 이제 이렇게 막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수주하는 배는 대부분 단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밀리다가 내년에 좋게 보니까 먼저 이렇게 선침매가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물린 분들 아니면 저 앞에 물린 분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혹시 약간 또 눌러준다면 추가 매수, 불타기, 또 물타기 다 가능하다 보고 내년에 상반기 때는 여기를 넘어가지 않겠나. 이유는 계속 매출과 영업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그냥 계속 가져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군요. 예, 한번 보시면 한국 조선해양. 네. 현대중공업 다 거의 여기 고점인데 그다음에 현대미포조선, 예. 한화오선 제가 볼 때는 한화오선도 괜찮고 현대미포조선도 괜찮지 않겠나. 예. 또 제가 볼 때는 삼성중공업도 좀 이렇게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삼성중공업, 예.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한화오선, 현대미포조선 정도는 현재 지금도 매수도 괜찮다 보입니다. 예. 또 요즘에 방산
또 많이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방산주도 한번 점검 가능할까요? 그렇죠. 최근에 잘 가는 종목들이 조선주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잖아요. 방산주도 내년에 앞으로 점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섹터보다는 이런 종목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12월 달 같은 경우는 진짜 내년에 실적이 숫자로 나타나는 업종 섹터에서 계속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현재 제일 잘 가는 종목이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제가 볼 때는 한국항공우주 정도 같은 경우는 요 부분의 매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수주도 많이 돼 있고 제가 볼 때는 보통 보면 업종에서 먼저 이렇게 종목을 치고 나가면은 후발주자들이 대부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는 요 부근에서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충분히 수익 나지 않겠나. 미용, KBT가 또 요즘 뜨겁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의료 미용 종목이 비올, 자, 글래시스 한번 봅니다. 자, 원택, 예. 그 다음에 파마라서치, 자, JC 메디칼. 자, 최근에 비올이 대장이 있는데, 현재 비올 또 글래시스 원택 정도는 내년에 저는 다시 위로 가지 않겠나. 미용 쪽에 이쪽에 보면 한번 기계를 납품하고 소모품을 계속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올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고 좀 약간 눌러줄 때 매수. 자, 글래시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내년에 고점을 넘어서 위로 갈 가능성이 많고 현재는 이제 원택이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여기서 살짝 눌러줄 때 많은 근처로 가면은 매수했어. 제가 볼 때는 내년에는 여기 고점을 넘어가려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종목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월 달은 아까 조선주 또 방산주 실적이 진짜 숫자로 많이 잡히는 종목이 많이 상승했고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월봉에서 보면은 여기서 만 원에서 상승 폭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12월 달 대주주 양도세 물량 때문에 이렇게 이제 조정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원격으로 종목도 분호, 루닛, 자,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서 약간 쉬었다가 내년에 다시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12월 달은 일단은 마지막 날 매수한다든지 아니면 연초에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겠나. 보유자들은 좀 가지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아, 한스 바이오메드도 관심 많으시던데. 일단 어떤 종목 섹터에서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끊기고 못 가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가는 종목을 가지고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분호 오히려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고 아까 한스 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는 이럴 때는 버리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전력주를 제가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주도 저 호성중공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그런데 재롱전기 이렇게 역별되면 끊기면은 요 종목을 버리고 차라리 현대 엘렉트릭 그다음에 호성중공으로 갈아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이렇게 한스 바이오 매드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하락하면은 매도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 갈아타기 잘못하면 네. 그 완전 물리는 그 여기서 마이너스고 저기서 네. 오른 가격 비싸게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네. 손절 아니면 수익실을 못하면은 약 손실 폭이 30%에서 50% 쑥 밀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리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급등하고 제가 말했던 거물들이 이펜선들이 자꾸 주가 위에 있으면은 못 올라가고 그리고 20일선에 이렇게 한번 끊기는 순간에는 한 두 달, 석 달 회복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손절 아니면 수익 실현 여기서 놓치는 순간에 한 30% 정도 보통은 손실 실현 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하는 게 맞죠. 네. 그리고 하이브 볼 수 있을까요? 엔터테인 쪽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예, 엔터 쪽 종목은 저번에 제가 한번 한 두 석 달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점을 깨잖아요. 이렇게 이런 데 저점. 그리고 JIP. 이렇게 저점을 깰 때는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버리는 게 맞고 이제 실적은 좋는데 내년에 후내년에를 좀 약간 시장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은 나쁘지 않은데 장기적으로는 이제 성장성이 좀 둔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SM도 저점 깨고 내려와 삐고 하이브도 그렇고 하이브도 제가 볼 때는
그나마 하이브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기를 깨면은 여기를 깨면은 또 추가 하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JIP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여기를 깨면은 추가 하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에서 차라리 이 위치에서는 매도하고 노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치가 다시 우상향 되면 매수, 이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에 손실 폭이 또 20% 30%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고점에서 이런 자리, 이 평선들이 주가 위에 갈 때 특히 20일선이 주가 위에 있다면 수익 실현 손절, 그리고 이렇게 계속 역별되면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엔터주는 당분간 보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아, 네. 하이브는 실적이 괜찮다고 하는데 진짜 많이 내려갔네요. 자, 이런 경우는 다른 종목들이 끌어내리는 거죠. 이 종목 하나가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SM 또 뭐 이런 종목들이 하이브를 끌어내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이 처음에 바닥에서 먼저 치고 나가면은 밑에 있는 종목 따라가는데 고점을 찍은 경우는 저점을 자꾸 깨고 내려가는 종목이 고점에 있는 종목을 끌어내려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종목을 매매할 때는 섹터를 같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사고 싶다면은 섹터가 다 우상향일 때 종목이 다 우상향일 때 매수하고 이렇게 어떤 종목은 저점을 깨고 위치에 있다 깬다든지 깰 위치에 있다면은 매수는 절대 하면 안 되죠. 혹시 공매도 네. 그 금지된 이후에 잔고가 줄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지난 시간에 해석해 주신 바로는 아직도 그 공매도 세력들은 그 주가가 많이 떨어진 2차전지 주식들이 여전히 고평가다. 네. 그렇게 보는 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그동안의 2차전지는 꾸준하게 다 하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네. 미국에서 25% 지분을 아, 중국 맞아요. 지분에 대한 그 뭐 AI 보증금 뭐 이런 이야기 넘어서 오늘 보니까 어떤 종목 셀업체는 하락 또 행보 어떤 경우는 상승 드디어 이제 2차전지가 차별화가 되면서 가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섹터가 종목이 날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면은 자, 에코포로 머티에 이렇게 상장하면서 이렇게 저점 깨고 내려왔다 그죠? 제가 위치적으로 볼 때는 여기를 깨고 내면은 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코포로 자 BM은 44조 네. 뭐 이렇게 납품 뉴스가 나오므로써 그동안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선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차트상.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찍고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게 보면은 외국인 기관 양매도 개인만 많이 샀다.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약간 여기서 조정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LNF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아주 통계를 보겠지만은 공매도 물량이 소키즈 물량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 LNF 같은 경우는 공매도 한매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포스코 부채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특히 오늘 양극재, 음극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수급은 들어왔지만은 이렇게 역별 되고 있는데 현재 2차 전지 경우는 지금까지 매수 매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다가 현재 2차 전지 공매도 물량이 굉장히 금액으로 엄청나게 지금 공매도로 처가했기 때문에 공매도 친 세력들 주주들의 동향에 따라서 그렇게 쉽게 말 한 매가 놓으면 위로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현재 매수 매도로 균형을 맞췄는데 한 매가 놓는다는 것은 매수가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네. 어떤 종목이 만약에 한 매가 놓는다면은 소커버가 놓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 수익 실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위로 많이 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 물량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이 통계는 이틀 전에 통계입니다. 네. 오늘 통계가 아니고 이틀 전에 통계. 목요일. 자, 에코포르 같은 경우는 약간 공매도 물량이 좀 170만 주 조금 보면 줄고 있습니다. 네. 예. 자, 에코포르 BM 한번 봅니다. 에코포르 BM은 여기 500만 주에서 조금 늘었는데 이거는 뭐 시장 조성자. 네. 예. 뭐 이런 쪽에 유동성 공급자 쪽에서 이렇게 좀 늘어난 경우고 LNF 한번 봅니다. LNF가 저 앞에 250만 주에서 현재 보면은 240, 230, 그리고 230, 210, 200. 오. 자, LNF부터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와, 20% 줄었네요. 예. 와. 바닥에서 이 종목은 좀 실적은 안 좋지만은 좋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매가 노는 겁니다. 저 앞에 저번에 한번 내가 여기 왔을 때 SKC를 제가 설명드렸다. 그죠? 네. 자, SKC 같은 경우도 여기서 공매도
상한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등했잖아요. 자, 이 종목도 실적은 현재 안 좋던데 내년에 실적 좋게 봅니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도 공매도 이렇게 한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한번 이렇게 한매가 나오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결국 한매가 좀 더 나온다면은 약간 더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포스코 홀딩스 현재 공매도 물량인데 150만 주에서 현재 보면 140만 주 약간 줄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약간 미세하게 한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나와갖고는 상승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LNF처럼 물량이 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예. 포스코 부채형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여기서 300만 주 그렇게 그대로 있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중요하고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부채엔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과연 제가 볼 때는 공매도 상한이 나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추정합니다. 예.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이 이 통계가 이틀 후에 통계가 이제 잡히는데 만약에 한매가 나왔다고 하면은 이 종목도 이제는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2차 전지는 보면은 오늘 보면은 어떤 종목을 가고 반대로 이렇게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 PNT, 예. 자, 이런 종목, 자, DNT, 그 다음에 금량, 자, 금량 같은 게 좀 하락, 그 다음에 고소모 진수제는 약간 오르고 또 첨보, 첨보 같은 게 바닥에서 실적은 안 좋은데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당분간 금지됐기 때문에 하락은 이제 제한적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공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원래는 네. 저 앞에서 제가 좀 하락한다고 안 좋게 이야기했는데 댓글도 엄청 많이 달려고 했는데 네. 이제는 제가 볼 때는 공매도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위, 한매가 나타나요. 한매가 나타난다는 것은 공매도 친 주주 세력들은 이 종목을 좋게 보는 거죠. 이제 바닥이라 보는 거죠. 네. 그렇다면 2차 전지도 이제는 하락은 제한적이고 좀 위로 갈 종목 많이 생긴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이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4분기 실적 안 좋은 거 다 알잖아요. 네. 그 1분기까지 안 좋은 거 다 압니다. 네. 그렇다면 한 1분기째 정도 되면 2분기, 3분기 정도가 실적을 대충 유추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신규 매수하고 싶은 사람들은 한 1분기 실적 넣고 전후에 좀 매수를 해본다든지 현재 또 보유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좀 이제는 기다려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바닥에서 거래가 바닥이 녹으면서 공매도 물량이 이렇게 한 상한이 논다면 혹시 좀 부탁해도 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러니까 지난번에 나오셔서 그 2차 전지를 좀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냐 했을 때 어떤 가시적인 그 실적 예. 성과가 나오면 예.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주말간 보니까 막 에코프로비엠 예. 삼성 SDI의 예. 뭐 44조인가요? 막 그런 수주도 달성하고 예. 또 뭐 LNF 기술력 좋고 뭐 어떤 NCMA 예. 뭐 배터리 예. 성공하고 막 이런 호재들이 막 나와서 예. 좀 반영이 된 걸까요? 분위기에. 예. 이제는 2차 전지는 개인들이 아무리 매수를 많이 하더라도 상승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매도 친 물량이 한 매가 나와야 되고 또 시장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또 개인들 서로가 다 이 섹터, 이 업종이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바닥을 찍고 상승하지 않겠나 그런 일단 시장에 동의를 해주면은 이제는 위로 갈 가능성이 많죠. 이제는 하락을 공매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종목 같은 게 바닥이지 않겠나. 자, LNF 같은 경우도 자, 바닥을 찍고 공매도 한 매가 나오면서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여기를 안 깨고 어떤 종목 2차 전지는 저점을 안 깬다면은 현재 지지가 된다면은 다 거의 이제 저점이 왔다 보여지고 단지 에코포로가 제가 볼 때는 여기를 깰 가능성이 있죠. 예, 여기를 깬다면은 좀 조정이 오고 나머지 종목 현재는 거의 지지가 됐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2차 전지 이제 좀 기대를 하고 그럼 지금부터 좀 사모으는 건 좀 이른 걸 보시나요? 저는 조금 더 저 같은 경우 좀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고 아까 저는 매일 공매도 물량 체크합니다. 장 끝나면 아마 6시 돼서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네이버나 다음에 공매도 통계 자 이렇게 치면 이 사이트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날짜를 뭐 한 달 정도 그다음에 이름을 치고 종목 치고 이렇게 보면은 이틀 전에 통계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종목이
한매가 꾸준하게 좀 미세하게 늘면 안 되고 한매가 좀 많이 빠른 네. 속도로 늘 때는 좀 차트를 보고 매수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치가 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물량을 계속 체크해주는 게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 저희 2023년 상반기에는요. 네. 막 숏스퀴즈 현상 막 나면서 네. 막 포스코홀딩스 같은 게 막 20%씩 오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그만큼 네. 단결을 안 해서 네. 매수를 안 하니까 네. 공매도 세력도 맞습니다. 아 그런 건가요? 예, 예를 들면은 한번 자 에크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에크포를 이렇게 보면은 막상 통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여기 최근에 보면 매도가 야 많이 잡히잖아요. 왔다 갔다 예. 하네요. 그렇죠. 포스코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 매도 거의 뭐 비슷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공매도 친 보통 공매도 친 경우는 해지 펀드라고 보는데 보통 이렇게 레버리지를 사용합니다. 한다 봐야죠. 그래서 손절 물량이 나온 겁니다. 현재 공매도 친 세력들은 다 수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지켜보면서 예, 자기가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에코포로 같은 경우는 여기서 1조 4천억 이렇게 공매도를 MSCI 지수 편입 때는 되면서 그냥 공매도 물량을 140만 주. 예, 1조 4천억 예, 그대로 주고 여기서 많이 공매도를 쳤잖아요. 현재 수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느긋하게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어떤 종목 LNF 바닥을 찍고 또 대구에 뭐 1조 몇천억에 투자한다 하니까 내년에 좋게 보여지고 이러니까 여기서 한매가 노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현재에서 딱 보니까 공매도 측 세력들도 눈치 보고 아 예사가 실적이 좀 좋아지네 그러면 지금 한매가 노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약에 2차전 투자한다면은 공매도 물량 체크해가면서 또 실적 체크해가면서 한 내년에 한 1월달 정도 매수를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만일 어떤 세력이 거금을 갖고 들어와서요. 네. 이 2차전지 주식들 아직 공매도 잔고 많이 남아있는 주식들을 막 사면 예. 공매도 세력들도 수익률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그게 그렇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당연하죠. 자기들이 만약에 수익 실현하기 전에 왜 이렇게 개인들이 사주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속 확 올라가죠. 네. 그때 이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개인들을 사고 공매도 친 손절 물량이 높다 보니까 확 올라가는 거죠. 지금 개인들은 막 인버스도 사고 막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제가 볼 때는 또 2차 전지는 또 저는 사실은 인버스 같은 경우 장기적으로 아주 위험하다 봅니다. 왜냐하면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아. 제가 이제 볼 때는 이제 인버스는 더 매수 안 하기 좋겠죠. 아. 왜냐하면 다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2차 전지 하락의 배팅은 제가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아, 이제 지지선이 나온 거군요. 예, 이제는 하면 안 되죠. 예. 야, 그래도 많이 이제 분위기가 또 많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이리고 보면은 어떤 에코포로 BM, SKI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예, LNF, 예. 그다음에 뭐 첨보, 그다음에 세로닉스, 예. 예를 들면은 뭐 엔텍인가? 맞아, 엔텍도 음극재, 양극재인가 뭐 엠텍이 많이 올랐잖아요. 전해질, 예.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제 최근에 보면 2차 전지도 차별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전에는 다 같이 이렇게 쭉 활용했는데 이제는 어떤 종목 뭐 전해질 또 양극재, 음극재 어떤 종목은 또 소 커버링 나와가지고 상승 또 하락 이렇게 이제는 차별화가 되기 때문에 2차 전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이렇게 해보고 매수도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성장 섹터라고 보세요. 그래서 이제 3년이까지는 모르죠. 3년 이렇게 모르는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차별화가 되니까 내가 볼 때는 매수도 이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혹시 물린 분들은 좀 기다려보는 것도 괜찮죠. 아 그러면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그 전기차가 네. 앞으로 잘 팔리면 네. 이런 업체들이 2차전지 사업들은 장이 잘 되는 확률이 높잖아요. 산업 자체가. 그래서 자동차가 잘 팔린다고 자동차에서 다 영업 다 장사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치킨 게임을 계속 하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LNF, 뭐 에코포로, BM 뭐 이런 회사는 워낙 크잖아요. 관계 없는데 조금 요 약간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조심해서 매매를 하는 게 맞죠. 그 대표님은 테슬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잘 안 하는데 테슬라도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한 400명 정도 된답니다. 400명이 어떤 사람 평균 위 아래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하루아침에 움직임 폭이 뭐 4% 뭐 10% 되는데 알면은 레버리지 3배짜리 사용해서 돈 다 벌겠죠. 그래서
특히 대행주 같은 경우는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막 퍼도 60 몇이고 막 이러니까 너무. 그렇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과연 전기차로 볼 것인가, 자율주행으로 또 보고 볼 것인가, 뭐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소프트웨어 쪽에 많이 성장이 있다 보니까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뭐 2차전지 쪽에서 대장주를 좀 꼽으라면 네. 어떤 게 좀 될 확률이 높다고 보세요? 에코프로 쪽이 좀 아마 매출이 엄청 많이 늘어나죠. 44조 이렇게 계획하잖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데도 계획할 가능성이 많고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쪽 그다음에 LNF 뭐 그다음에 셀업체 셀업체도 저는 좋게 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에 삼성 SDI 뭐 이런 종목도 저는 좋게 보고 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문제는 기관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과연 뭐 철강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철강에서 볼 것인가 2차 전지 자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렇게 볼 것인가 좀 판단이 어떻게 따라서 좀 주가 방향성이 결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주고 현재는 보면은 개인들만 계속 매수를 많이 합니다. 이 보면은 개인들이 최근에 매수 자 기관 매수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개인들이 한 달 통계 3개월 통계 200만 주 한 달 통계 이렇게 그러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매수해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면 좋지 않겠나 아니면은 공매도 물량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시총에 비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 물량이 한금인 이렇게 상한이 논다든지 그래야만 이렇게 위로 가지 않겠나 아니면 또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매수를 하고 싶다면은 또 거래량이 뭐 한 50만 주, 30만 주 이렇게 많이 줄 때 매수도 좀 한번 해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예. 그 지금 아까 포스코홀딩스 수급을 봐주셨을 때 예. 개인들은 진짜 계속 사고 외국인들은 계속 팔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봤을 때는 지금은 외국인들은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기업이다. 그렇죠. 철강으로 딱 보니까 실적을 딱 보고 자기들이 예,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예. 점점 2차전지 쪽에서 만약 매출이 올라오고 예.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기는 거겠네요. 그때까지 개인들이 버티면 그럴 수도 있죠. 2차 전지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반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주식을 오래 해봤는데 어떤 자회사를 많이 거느리고 거기서 실적이 턴되더라도 제때 반등이 잘 안 됩니다. 예, 지주회사 쪽에 반등이 잘 안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SK 모 기업들이 다 그 지주회사들이 반등이 돼야 되는데 이 종목도 역시 이제 그렇게 더 한 많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포스코 홀딩스의 자회사들 2차 전지를 이렇게 평가를 해줘야죠. 개인들만 평가하니까 지금 안 가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보기 때는 포스코 홀딩스 개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데 공매도 친 한매가 놓든지 아니면은 기관 외국인들이 좀 자회사를 평가를 해주면은 위로 가지 않겠나. 그렇다고 현재 하락도 제한적입니다. 개인들이 사주고 또 상승도 제한적이고 조금 더 혹시 사고 싶은 분들은 거래가 거의 죽을 때까지 한 30만 이렇게 갈 때까지 좀 그때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 정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지금 2차전지 좀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은 예. 뭐 조금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으니까 버티면 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저점을 깨면 아주 위험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코프로도 워낙 많이 가져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 실적 문을 떠나서 저점을 이렇게 깬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여기만 깨면은 다시 이렇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종목은 현재 보면은 대부분 지지가 되고 상승하기 때문에 혹시 물린 분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다. 혹시 못하게 하고 싶다면은 그래도 좀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1분기 실적 정도 놓을 때 되면은 2분기, 3분기 실적이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조금 비싸게 주고 사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네. 그러면은 숏스퀴즈도 그때쯤 나오는 거예요? 내년 1분기 이럴 때? 예, 그렇죠. 어떤 종목이 공매도 보통 보면은 몇천억씩 이렇게 다 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기업을 잘 분석하겠죠. 그럼 SKC 이러든 그다음에 LNF 보면 한매가 놓잖아요. 자기들 딱 볼 때는 지금 이 회사 이제는 실적은 안 좋았지만은 장기적으로 좋게 볼 때는 자기들 합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추세를 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아 그렇군요. 결국은 그 공매도 잔고로 그 외국인들이 이 기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거를 볼 수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개인들은 사실은 단기를 잘 안 되잖아요. 만약에 개인들도 뭐 미국처럼 어떤 특정한 종목을 저도 그렇게 한번
외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종목 뭐 공매도를 많이 쳤기 때문에 많이 사가지고 300%, 1000% 올려가지고 항복 선언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도 실적이 좀 좋은 종목 같은 경우는 막 한두 종목 그렇게 하면은 공매도 세력들도 좀 힘들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셀토론이 그랬습니다. 옛날에 셀토론이 워낙 공매도 많이 쳐서 개인들이 한번 많이 올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셀토론 같은 경우 이때 공매도를 굉장히 많이 쳐 있었는데 개인들이 많이 사가지고 이때 공매도 친 세력들이 항복했습니다. 이 세토리 그런 예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 자전제에서도 만약에 시청심 작은 종목 공매도 많이 쳤고 그다음에 실적이 턴된다면은 개인들이 이렇게 한 번 정도 사서 손절을 이렇게 놓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은 자 뒤에 차트는 에코프로랑 비슷하네요. 지금이랑. 예. 그리고 이제 공매도가 항복하고 이렇게 밀린 경우입니다. 셀토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공매도는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소형주 중에서 좀 오버슈팅 노는 종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주 중에서 실적과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상승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 좋죠. 예. 그 공매도는요 하면 그 이자도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자는 개인들은 제가 보면은 대주를 할 수 있는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6%. 아. 1년 연이자.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시총이 작은 종목은 연 4%. 개인은 그렇게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왜냐하면은 좀 비싸게도 빌릴 올 수 있습니다. 소형주 같은 경우는 옛날에 CFD 계좌 같은 경우는 어떤 이자 같은 경우가 25% 30%도 있습니다. 1년에. 그런데도 해요? 예. 하죠. 왜냐하면은 연 30%라도 빌리와서 수익 내일 확신이 든다면은 합니다. 예. 그래서 옛날에 안랩 같은 경우 보면은 그렇게 25% 20% 그렇게 이자를 받습니다. 와. 현재는 외국인들 기관들은 제가 확실히 뭐 제도권에 이제 근무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개인들은 한 4% 2.6% 개인들은 그렇게 높지 않네요. 생각보다. 그렇죠. 네, 엄청 그래서 그렇겠군요. 지금 2차 전지 외국인 기관들이 공매도 많이 쳐갔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을 반납해야 됩니다. 공매도 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매수했다 이러면 내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예, 10주 내가 10주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한테 이자를 줘야 돼요. 이자가 아니고 배당 금액을 내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공매도 많이 친 현재 예를 들면 뭐 에코포로 이런 종목은 여기서 많이 쳐가 있기 때문에 4% 해보이 이때 기간 한 3개월 4개월 되잖아요. 그럼 연 4% 그러면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래서 토해내는 건 금액은 크지 않다. 아.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주식담보대출은 예. 얼마나 돼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한 8% 7%? 아, 그건 안 해보셨어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합니다. 안 하는 게 뭐 개인들은 신용 사용하지 말고 주식담보대출 하지 말고 내 있는 돈 갖고 하고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거기서 성부를 보고 어쨌든 간에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이 또 수익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해야 되지 돈을 입금하는 순간에 욕심만 생기고 잘 안 됩니다. 예. 네. 아, 네. 그러면 대표님 그 오늘 그 마지막으로 좀 좋게 보시는 주식 좀 몇 가지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만약에 이제 1억 투자한다면은 네. 조선주주가 좀 사고 네, 싶습니다. 예. 아까 말했던 뭐 하나오션, 예, 삼성중공업, 예, 네. 그 정도 뭐 또 현대미포조선, 네. 뭐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했던 미용 의료 쪽에 원택 종목을 한 조선주 50%, 그다음에 원택이 한 30%, 오. 그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원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을 내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길게 매수할 때는 항상 기업 분석에 들어가가지고 매출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년 느는 종목. 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들은 이렇게 매출이 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단기 순이익도 꾸준하게 늘고 이런 종목 하는 게 맞습니다. 설사 여기서 사서 물리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실적이 턴되는 종목은 다 올라옵니다.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여기를 내년에 도전하지 않겠나. 요 부분에 눌러줄 때 매수도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항상 연초가 되면은 원자력 이렇게 원자력 테마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개인들이 많이 물리고 있잖아요. 현재 보면은 자, 주봉 이렇습니다. 자, 일봉. 이 종목도 기업 분석에 들어가 보면은 매출은 계속 늘다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해 추정치가 1조 4천억.
단기 수준 늘고. 그래서 이 종목도 이 부분에 따라가지 말고 이렇게 약간 눌러준다면은 내년에 초에 항상 초대면 또 원자력이 이렇게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가 좋아 보여준다. 조선주, 그 다음에 원택, 두산 엔더빌리티 정도를 매수하면은 12월 달 정도 매수해서 내년에 상반기까지 가져가면은 다 수익 주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그 내년에 만약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요. 예. 중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할까요? 보통 이제 그런 것도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는데 제가 주로 매매만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주식 오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만약에 금리가 내려간다면은 주식도 괜찮지 않겠나 그래 보입니다. 내년에 뭐 기준금리고 이창용 총재가 6월인가 뭐 2.5%까지 내린다고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미국이 3월달 뭐 6월달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내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현재 2.3% 정도를 추정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 워낙 월등히 좋잖아요. 네. 그리고 반도체, 뭐 자동차 다 수출이 잘 된다면은 내년에는 오히려 1월달, 2월달, 3월달에 집중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또 2,800, 2,900으로 간다면은 좀 수익을 많이 내지 않겠나. 내년 초에는 좀 주식 환경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2021년도 중반부터인가요? 한국 주식은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힘들고 네. 네. 별다른 상승 없었고 막 금리 막 그 급격하게 오를 때도 주가 많이 떨어지고 막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분위기가 한번 좀 좋아지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내년에 정말 좋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가준다면은 제가 볼 때는 갈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분위기가 이렇게 다른 중소형주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죠. 그러면은 종합지수 2,600만 가더라도 소형주들이 많이 상승합니다. 아. 그럼 2,700, 2,900 가면은 내가 진짜 물린던 종목도 20-30%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그 반도체고 예. 우리나라 코스피에 뭐 거의 20%, 30% 차지하잖아요. 그 삼성전자 같은 건 20몇%, 또 하이닉스까지 포함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종목들 한 100몇 개가 있거든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좀 올라간다면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다른 부품주 또 소형주들을 다 같이 올립니다. 보통 보면은 지수하고 80% 연계되어 있는 움직입니다. 그럼 종합지수가 2,600 이렇게 가기만 하더라도 중소형주에서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막 주가 종합지수라는 것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내년에는 좀 좋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네 대표님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투자했어 현재 뭐 3천만 원 2천만 원대 이렇게 원금이 줄을 수도 있잖아요. 입금하지 마세요. 입금하지 마고 그 돈 3천 2천 그거 가지고 계속 또 내가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입금하는 순간에 공각지식입니다. 그래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개인들은 제발 입금 안 하고 있는 돈 갖고 꾸준하게 매매해서 수익이 한 6개월 이렇게 나면은 좀 입금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시장 성장에는 입금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조금 약간의 이렇게 지수가 제가 볼 때는 우상향 간다면은 좋은 종목을 또 사는 것도 괜찮죠. 항상 지수가 역배열되면은 매매하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오늘 대표님 이 정도에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투자자 대입장 김효웅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